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끼리도 사실 핫 이슈인 거예요. 어떤 거냐? 3600 vs 1400 실제 온도 측정입니다. 이거 얘기가 많잖아요. 3600이 더 뜨겁다, 아니면 뭐 1400은 기본 쿨러 되고 3600은 기본 쿨러 안 되니 더 뜨겁다, 혹은 실제 그렇지 않다, 전력 소비량이 비슷하니까 둘이 온도는 비슷하다, 뭐 AMD는 온도 재는 측정 방식이 달라서 온도가 더 높게 나온다, 조금 아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면서 누가 더 뜨거운가에 대해서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3600은 온도 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1400보다 한 10도 낮게 잡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플로드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을 한번 실제 측정을 해볼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드웨어 인포나 아니면 하드웨어 모니터 가지고 윈도우상에서 온도를 측정하시죠. 그 윈도우상에 측정해 놓은 온도와 뒤에 보면은 보이죠? 이게 온도 센서를 쭉 빼놔서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온도 센서를 쿨러에 달아서 온도를 물리적으로 직접 한번 측정을 해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뭐냐면은 열 화상 온도 측정기입니다. 요까지 이용해서 온도를 다 일일이 실제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 윈도우상에서 받는 온도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실제 쿨러가 내뿜는 발열은 얼마나 될 것이고 쿨러의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요것만으로도 대략적으로 3600이 더 뜨거운지 1400이 실제 더 뜨거운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설정사항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한번 영상 찍은 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하드웨어 인포 혹은 하드웨어 모니터 또는 라이젠 마스터로 측정 시 AMD CPU 온도는 매우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거는 뭐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윈도우상에서 얘네 온도를 보면, 3600 온도를 보면 분명히 1400보다 높게 찍혀요. 거의 한 10도 가까이 높게 찍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400은 기쿨러도 해결된다고 하고 3600은 기쿨을 쓰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3600은 기쿨 쓰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그럼 동일한 쿨러 사용하고, 쿨러는 RC310을 사용했습니다. 결착 방식이 동일합니다. 스프링 나사 방식이에요. 백플레이트 사용하고요. 동일한 쿨러 사용하고 둘 다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 PBO도 안 켰어요. 공평하기 위해서 램오버든 아니면 뭐 PBO든 CPU 수동오버든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드웨어 인포에 찍히는 온도는 과연 얼마고 실제 쿨러에 온도 센서에 붙여놨는데 그 부분에 찍히는 온도는 얼마, 열화상 온도계로 찍었을 때 최대 온도는 얼만지 영상으로 다 찍어왔습니다. 그걸 보면은 결국 뭘 알 수 있다? 윈도우상의 온도와 실제 찍히는 온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1400부터 영상을 살짝 보도록 하죠. 이게 1400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요거는 쿨러에 붙여놓은 온도 센서 온도입니다. 시작할 때는 27도, 그리고 CPU가 동작을 하지 않았을 때 패키지 온도는 29도에서 31도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코어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보드는 B460 박격포를 썼고요. 램은 똑같이 8기가 2개를 넣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라임 스몰을 실행을 시킬게요. AVX는 모두 활성화된 상태에서 프라임 스몰을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시키자마자 CPU 온도가 확 뛰죠. 코어가 온도는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패키지 온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CPU 패키지 온도. CPU 패키지 온도는, 자, 62도 찍고 있고요. 그 쿨러 쪽에 베이스, 쿨러 베이스의 온도는 지금 31도를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원래 좀 거리가 있으니까 열 정도 되는데 시간이 걸려서 좀 천천히 달궈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코어 온도만큼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계속 꾸준히 올라갑니다. 33도. 34도. 사용한 시스템은 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카메라 찍어줬어요. 실내 온도는 25.5도 보이시죠? 습도 61%.
34득과 열로 갔네요. 대략 3분 되는 지점에서 제가 열화상 온도계로 쿨러 후면을 찍어봅니다. 자, 3분에서 찍은 온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얼마가 나오나요? 31.8도가 나옵니다. 아, 제가 아주 고가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0.8도는 계속 고정이 되더라고요. 31도 혹은 32도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3분 지점에서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더 찍어볼게요. 뭐 6분 지점에서 또 찍어보고요. 실내 온도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6분 지점에서는 거의 37도 가까이 나왔네요. 쿨러 후면에 찍었을 때 37도고요. 마찬가지로 쿨러 베이스 온도도 37도, 38도 정도 됩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근데 CPU 패키지 온도는 70도 정도가 찍혀요. 그러니까 CPU 패키지 온도와 이 온도는 약 32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 쿨러에 찍히는 온도는 당연한 거예요. CPU는 열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고요. 저기 제가 찍은 곳은 그 아마 살짝 예고를 해드렸을 텐데 어느 위치인지 아시죠? 쿨러의 베이스 쪽이에요. 히트파이프가 고정되어 있는 그 베이스 쪽에 온도 센서 기준으로는 38도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패키지 파워 보시면은 대충 97W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00의 전력 소비량은 현재 시점에서 94W. 보통 이 전력 소비량하고 발열이 비슷하게 올라가요. 자, 마지막에 이제 10분 정도 돌렸을 때 또 온도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온도 측정했을 때 37.8도가 나왔고요. 38도라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쿨러 베이스는 여전히 3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400이에요. 그 다음은 3600 한번 보죠. 3600은 시작하는 온도 자체가 좀 높아요. 29도에 시작합니다. 못생긴 제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이쪽에 베이스 쪽에 온도 센서를 박아놨을 때 기본 온도 자체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젠 마스터 상에서도 온도가 1400보다 높죠. 아까 1431도 29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얼마 나옵니까? 35도 정도가 나옵니다. 패키지 쪽, 정확히만 CPU 다이 쪽이라고 얘기할게요. CPU 다이 쪽에 한 35도 정도가 나오네요. 라이젠 마스터도 비슷한 온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프라임 스몰을 돌려볼게요. 메모리 오버 같은 거 안 했고요. 보드는 B250 프라임 A입니다. 박격포보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보드죠. 프라임 스몰, AVX 둘 다 킵니다. 자, 킨 상태에서 실행. 전압이 0.6으로 뜨는 거는 이거는 버그예요. 버그이기 때문에 실제 전압은 1.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CPU 다이 온도는 71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CPU 파워, 패키지 파워는 87W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88W 정도네요. 대충 인텔보다 8, 9W 적게 쓰고 있습니다. 라이젠 마스터 상에서 72도가 나오고요. 근데 아까 인텔은 이거 몇 도였어요? 37도였죠? 33도밖에 안 찍혀요.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이 지금 저기 찍고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CPU 쿨러가 있고 밑에 이렇게 히트파이프 오잖아요. 히트파이프 밑에 베이스 있죠. 이 베이스 위에 여기 온도 센서를 붙여놓고 찍고 있는 겁니다. 팬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 위에 찍고 있는 건데, 아까 인텔은 분명히 37도 정도 나왔는데 AMD는 34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센서 잘못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센서 똑같은 위치에서 스티커 안 떼고 그냥 보드만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제대로 붙어있는 겁니다. 잘못 붙이면 이거보다 확 차이 나요. 뭐 1, 2도가 덜 나오는 게 아니고 확 차이 나서 한 7, 8도가 덜 나옵니다. 자, 그럼 열화상 카메라를 열화상 온도계를 찍어봤을 때 몇 도 나오는지 한번 보죠. 열화상 온도계도 낮게 나옵니다. 33도밖에 안 나와요. 인텔보다 낮게 나오고 있죠. 실내 온도 밑에 보시죠. 25.2도로 0.3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계속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상에는 75도로 인텔보다 한 6도, 5도 더 높게 찍히는 중이에요. 근데 실제 온도는 인텔보다 낮게 찍혀요. 쿨러에서 찍히는 온도는.
이게 3분일 때도 그렇고 6분일 때도 그렇고 10분일 때도 그렇습니다. 아까 인텔은 38도까지 올라갔잖아요. 얘는 35도에서 멈췄죠. 1400하고 3600하고 온도를 똑같은 쿨러 사용했을 때 봤을 때는 분명히 3700의 온도가 더 낮게 찍힙니다. 실온도는 쿨러 기준으로는. 근데 보시다시피 윈도우 상에서는 더 높게 찍혀있어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한번 표로 정리해봤어요. 표로 정리하면은 일단 아직 로드를 걸지 않았을 때 시작 지점 AMD는 라이젠 마스터에서 35도고요 시작하는 지점부터. 그리고 하드웨어 인프에서는 40도 가까이 나옵니다. 인텔은 28도에서 31도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30도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쿨러 쪽 온도 센서는 인텔이 좀 더 낮아요. 2도 정도. 아직 로드를 안 걸었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AMD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에서는 온도가 더 높은 게 맞아요. 쿨러 쪽도 더 높고 하드웨어 인퍼나 라이즈 마스터에서도 인텔보다 더 높고 열화상 온도계로 쟀을 때도 1도가량 더 높았습니다. 많이 차이는 없는데 약간 더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로드를 걸었어요. 프라임 스몰로 아주 과한 로드를 걸었을 때 라이젠 마스터에서 74도 정도 나오고 하드웨어 인펫은 75도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텔보다 한 5도 정도 높게 나와요. 인텔은 69도 70도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센서 제가 별도로 달아주는 쿨러 쪽의 센서에서는 AMD가 더 낮네요. 라이젠이 더 낮아요. 3도나 더 낮습니다. 실온은 0.3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3도 차이가 난다 보시면 돼요. 열화상 온도계로 쟀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났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3분이 지나서 7분 정도 됐습니다. 7분 정도 되니까 온도가 격차가 더 벌어져요. 라이젠 마스터 기준으로 보든 하드웨어 인프 기준으로 보든 인텔보다 라이젠이 훨씬 높게 찍힙니다. 무려 6도는 높게 찍혀요. 근데 여전히 쿨러 쪽 온도 센서는 인텔보다 AMD가 낮은 편입니다. 35도밖에 안 돼요. 2도 더 낮죠. 그리고 열화상 온도계로 쟀을 때도 이제는 2도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윈도우상에서 확인하는 온도보다 이 실제로 쿨러에 나오는 온도는 훨씬 낮아요. 훨씬 낮고 인텔보다 AMD가 더 낮다는 얘기예요. CPU를 갈구기 시작했을 때. 자, 10분 지나는 시점에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10분 지나도 여전히 쿨러 쪽 온도 센서는 35도밖에 안 가리키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38도나 되죠. 보시면은 꾸준히 6, 7도가량 AMD가 높게 찍히는데 실제 찍히는 온도는 3도, 4도가량 낮다는 거야. 아, 3도가량 낮네요. 3도가량 낮다는 거야. 그럼 합치면 몇 도 정도 되죠? 한 10도 가까이 실온은 AMD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 찍히는 온도보다. 이 찍히는 온도보다 10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인텔하고 AMD하고 비교할 때 10도 빼고 계산하세요. 풀로드일 때 10도 빼고 계산하세요. 그러잖아요. 풀로드일 때. 이게 내가 근거 없이 떠든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한번 측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영상을 안 찍었을 뿐이에요. 처음 AMD가 나왔을 때. 그리고 패키지 파워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인텔이 9W, 8W가량 더 먹고 있어요. 아, 10W가량 더 먹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열도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확실한 거예요. 전력 측정기로 쟀을 때 1400이 전기를 더 먹는다? 그러면은 발열도 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거라고요. AMD가 온도가 더 높다? 아니에요. 사실상 인텔의 1400의 온도가 미묘하게 더 높습니다. 쿨러 기준으로 봤을 때. 와, AMD 사서 실내 온도 뜨겁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는 왜 AMD는 기본 쿨러를 쓰지 말라고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MD 같은 경우에는 80도가 넘어가면 라이젠 마스터 기준으로 PBO 클럭이 까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몇 도죠? 사제 쿨러 달았는데 77도가 찍혀요. 실제 온도는 아니지만 일단 라이젠 마스터에서는 77도가 찍힌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본 쿨러 쓰면은 그냥 85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85도, 88도 프라임 돌리면요. 그럼 당연히 클럭이 떨어져요. 이 클럭 떨어지는 게 싫어서 저는 사제 쿨러 쓰라고 그런 겁니다. AMD가 더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AMD의 온도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게 온도가 찍혀와서
그 문제 때문에 PBO 클럭이 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 쿨러 써서 이 윈도우상에 찍히는 온도를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클럭이 잘 나오니까요. 네, 1400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차이일 거예요. 1400은 표면 온도입니다. 온도 측정 방식이 표면이라서 여기에 발열 기재가 있다 그러면은 외곽 부분에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도 상승치가 이렇게 러프하게 올라가요. 이렇게 널뛰지 않는다고요. AMD는 이렇게 막 널뛰거든요. 왜냐하면 발열나는 지점 기준으로 온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 찍히기도 하고 약간이라도 전압을 더 먹거나 전력량이 늘어나면은 이렇게 퍽퍽퍽 뛰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스무스하게 올라가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AMD는 온도가 높게 찍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온도가 높게 찍힐 뿐 실제 온도가 인텔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높은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의심하는 게 지금 AMD 5000 시리즈 그래픽카드처럼 정션 온도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도 나는 지점을 재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AMD가 조금 어리석은 짓을 한 거기도 합니다. 왜? 일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정확한 온도값이기 때문에 세팅하기는 좋을 거예요. 문제는 일반인들은 늘 지금까지 표면값을 봐왔기 때문에 갑자기 정션 온도로 바뀌면서 온도가 저렇게 널뛰거나 아니면 높게 찍히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분명히 뭐죠? 홍보용으로는 나쁘다는 거예요. 경쟁사 대비 온도가 높은 것처럼 찍히잖아. 실제로 온도가 더 낮은데. 맞죠?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AMD가 이번에는 마케팅적으로는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모르고 넘어간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냥 생략한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실 쿨러는 이 CPU 코어 위치에 따라서 발열을 더 잘 식혀주거나 덜 식혀주기도 합니다. 중앙에 위치하면 위치할수록 더 잘 식혀져요. 네, 인텔이 더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좀 중앙 부분에는 IO 다이가 있고 코어가 좀 외곽 쪽에 빠져 있거든요. 둘 다 솔더링이기 때문에 온도 전달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만 히트 스프레드 사이즈, 그러니까 요 은색 딱지 덮어 씌운 거 있잖아요. 사이즈 자체는 AMD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약간 유리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땄을 때 이거 두 개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고 일부러 생략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결론 무엇인가? 자, 이 결과는 당연한 결과가 생각된다. 공정에서 우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전력 소비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1400이 3600보다 온도가 낮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다만 온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윈도우 상에서 확인했을 경우 AMD가 실제 자기 온도보다 높게 찍히는 경향이 있다. 그걸 감안하고 풀로드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도로 계산해서 두 개의 제품을 비교하시면 얼추 맞아 떨어진다 정도로 결론 내겠습니다. 어때요? 궁금증이 잘 풀리셨나요? 이제 뭐 AMD가 뜨겁니 인텔이 뜨겁니 크게 싸우지 마시고요. 이 전력 소비량이 비슷하면은 온도도 실제로 비슷하게 찍힐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실험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